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번 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방위 산업주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또 하나 시스템, LIG 넥스원, 세트랙 아이 등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선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최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런 모습입니다. 뭐 우선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급등을 바로 기대하시기보다는 뭐 일부 주가 되돌림을 감안해서 바라보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수주 모멘텀 등과 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등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선 이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의 이 해외 수주 모멘텀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미 9,300억 원 규모의 이 호주 K9 자주포와 2조 원 규모의 이 이집트 K9 자주포 수주가 성사됨에 따라서 이 내수에 이어서 해외 수주까지 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어느 정도 3조 원 규모의 기수주분과 더불어 6월에 있을 이 호주 랜드 400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다라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해외 성장에 따른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하지만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일부 감익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 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뭐 러시아 관련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 등의 요인도 향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. 뭐 마찬가지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 그룹사라는 점에서 같이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이은 대규모 수주 등에 따른 모멘텀 하나 시스템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에 따른 레이더 물량 등이 수주권과 더불어서 올해 말에도 이 대규모 수주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수주에 따른 모멘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이 원앱 지분 매입을 지금 3억 달러가 완료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앱의 이 저궤도 위성 관련 모멘텀도 더불어 같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6월 누리호 발사 등의 이벤트와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 이벤트도 점차 이 가시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이 다시 한번 유입될 여지도 염두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